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대신 간증하는 데 대해서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한중사랑교회에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아마 1위, 3위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한 분인데 내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2003년도 안면도 꽃축제였어요. 우리가 2001년도 설립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좀 저기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안면도 이제 꽃 박람회 우리가 모두 구경하러 가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 중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한 20년 전이잖아요. 남자분인데 하얀 양복을 입으시고 하얀 구두까지 신으셨어요. 멋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고 이제 다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접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눈을 뜨고 봤더니 눈에 눈물이 핑 고여 있어요. 눈이 빨갛고 그래서 아 이렇게 영접기도를 하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죠. 근데 이분이 참 전도를 많이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기 동포교회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싶은데 외출을 안 해주죠. 환자복을 입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길을 걸어오시고 여기 와서 앉아서 맨 그때는 의자였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이 혼자 오지 않고 그 옆에 같이 입원해 있는 환자복을 입은 환자를 한 분은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전도를 해서 환자복을 입은 두 분이 이 자리 앞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 다시 없죠.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나란히 두 분이 앉아서 환자복을 입은 분을 전도한 이제 일도 없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약점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동포들이 하는 힘든 일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안 될 때니까 어떻게 생활비를 버는지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 힘든 일을 하지 않는데도 사시더라고요. 여기 사랑의 집에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얼마 버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400만 원 번다. 누가 우리는 그렇죠. 누가 많이 번다 하면 좀 셈이 나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같은 방 쓰는 분이 이제 좀 따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가는 말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이길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불법 체류지.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을 주니까 이분이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신고한대요 나를. 이제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쫓아오고 이제 야단이 났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봤을 때 그분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싶어가지고 집사님 제자훈련 하셨어요. 집사님도 불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합법이래요. 내가 아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딱 나한테 와서 뭘 보여줘요. 외국인 등록증을 나한테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난 합법이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안 보여주고 이렇게 쓱 지나가게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자 외국인 등록증 하나 100만 원 주면 하나 가짜로 이제 만들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한국에서 죄인지. 한국에서는 그거 굉장한 죄거든요.
공문서 위조는 굉장한 죄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다니면 모든 경찰이 다 속아줄 줄 알고 그거 만들자 만들자 해서 가지고 다니죠. 근데 이제 경찰들은 그 이제 외국인 등록증 딱 보고 번호를 이렇게 뭔가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번호를 착 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100만 원이나 주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는 이제 나한테 보여주는데 내가 봤을 때 그게 진짜 우리 진짜 주민등록증과 가짜를 만든 건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쓱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봤을 때 가짜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가짜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합법이면 중국을 다닐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이분이 중국 가신대요. 그러니까 합법인 걸 그렇게 증명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중국 가신대요. 한 달인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 달 좀 후에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중국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중국 다녀오셨으면 여권에 날짜가 찍혔겠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이제 여권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파란 날짜로 몇일 며칠 딱 찍힌 그 여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 부목사님 보여드리고 우리 장로님 보여드리고 내가 장로님 옆에 있었는데 그냥 쓱 지나가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약간 의심이 있죠. 왜 나 안 보여주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 연고가 없죠. 교회에서 이제 다 해드린 혼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해드렸는데 사망 신고를 해야 돼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분 갖고 있는 이제 짐을 다 이렇게 봤더니 부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느 여권으로 신고할까요? 많이 계셨던 거예요. 신분증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저하고 봉고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앞에 앉아 계시고 나는 이제 뒤에 있었는데 나는 이제 집사님 불법이라는 이런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합법인 척 자꾸 할까? 이제 그래서 자꾸 보여주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꾸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믿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도 이제 제가 나한테 안 보여주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죠. 뭐 외국인 등록증 만들 수 있으면 저 도장 하나 도장 가게 가서 박는 거 날짜 박는 거 쉽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생각까지 제가 이제 자꾸만 영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사약을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봉고를 타고 갔는데 그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애매한 걸 못 넘어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그럼 됐어요. 또 그리고 영접할 때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가 봤잖아요. 그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증거로 삼고 마음에 두고 있고 이분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거 하나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요? 하고 참 다행이네요. 이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 그분이 이제 나한테 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왜요? 내가요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겠네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많이 있고 그 공개적으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내 형편 따라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안심을 했어요. 집사님 진심으로 믿으시고 회개하시는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요.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그렇게 환상 보고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대요. 천국이 환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얼마나 합법이고 싶었을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우리도 그런 시절을 지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사셨으면 이 합법으로 편안하게 중국과 한국을 마음대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똥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먼저 가셔서 이 합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셨던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웠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했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속여야 했고요.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국에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거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죠. 진짜라고 우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에 있어야 했고 한국에서 일해야 했고 한국에서 돈 벌어야 했던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가 그런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체면이 되어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가 있었고 얼마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십니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겨야 되니까 그 상대방과 큰 소리로 마구마구 싸우면서 상대방을 공격해도 양심의 저 밑바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 얘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지만 이거 들키면 저 사람한테 지니까 끝까지 우기면서 상대방 몰아붙일 때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은 알아요.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소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고 감추는 거 없이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한 성도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못하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1위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2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3위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같은 분이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기독교 교리인데요.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낼 수 있도록 일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조명하셔요. 빛을 비춰주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봤더니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달아지고 성경을 보면 알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짓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신비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막 쫓아다니면서 성령께서 계시하신다,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성령이 영이 있다면 그것은 악령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진리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내주하셔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뭘 말한대요?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게 되는 것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 죄 안 지을 것 같죠?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한 가지 법이 존재해요. 죄의 법이 존재하죠.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만 우리에게 존재를 하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이 성령께서는 누구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래서 죄의 법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그 습관과 이전에 우리가 매여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죄의 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흔적이. 이게 언제 없어질까요? 천국 갈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갈등 없어요. 충돌 없어요. 주일날 마작해도 갈등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마작하면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 그냥 좀 바람 피워도 괜찮아요. 안 들키면 그만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 안 들키어서 그만이 아니라 그냥 좀 죄송해요. 바람 피우면.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자,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편해요? 어느 법을 따르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쉬워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쉬워요? 죄의 법을 따르는 게 쉽죠? 어휴, 대단하시다. 왜냐면은 성령이 힘이 세요. 나의 죄악이 힘이 세요. 세상이 힘이 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거스리고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누르고 무시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 얼마나 힘이 대단해요.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 누구의 법을 따르는 게 쉬워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쉬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말씀해주고 너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 손잡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하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세상이 좋아 세상아 보다고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러 올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를 것을 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왜 세상의 법, 죄의 법으로 쫓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지금도 우리 성령님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 좋습니까? 예,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인사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잤네요. 주님,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시겠네요. 오늘 주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할게요 하면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일하기가 어려워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 생활에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네요. 자, 저기 보시면 조그만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다가 아주 비싼 그릇을 깨버렸어요. 엄마 그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비싼 거 이건 내가 깼다는 거 엄마한테 들키면 아주 다리 몽둥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게 어떻게 하죠? 살짝 붙여놓고 이제 엄마가 왔어. 이건 누가 그랬어? 몰라. 엄마가 안 봤잖아. 내가 안 했다면 누가 알아?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면피를 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모른다 하면 안 맞는구나. 그죠? 그래서 또 그래요. 내가 안 그랬어. 거짓말이죠. 자기가 그랬는데. 거짓말 하니까 안 맞고 내가 몰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좋잖아 애들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이 양심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불리한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든지 그 앞에서 자기 얼굴만 세우기 위해서 말 살짝 바꾸는데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네, 자, 그렇지만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이미 굳어져 버렸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그랬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착살나서 제가 지금 진실은 말 못하겠는데 주님은 아시죠? 제가 잘못한 거 아시죠? 하고 얘기는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면 묻겠어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거 하나님 몰랐으면 묻겠어요? 기회를 주는데요. 이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가인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대충 넘어가면 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천국에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는 자라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감히 대들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예, 죄인이 되었죠. 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넘어갈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밝히 보고 계시고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바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죠? 임했죠? 그러면은 뭘 받는다 그러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백성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나 일한다고 바빠요. 하나님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아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자꾸 전화하려. 아우 정말 귀찮아요. 그랬다면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섭섭하시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면 인정해야죠.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뭘 원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삽니다. 근데 2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미리꾸.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어서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그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국적을 얻고자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이게 깽판이 나버리니까 국적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수많은 시절을 괴로운 가운데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렇게 했기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전 세대들이 얼마나 한국에 와서 합법을 입기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지 우리 청년들은 알지를 못해요. 청년들은 그냥 비자만 내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세상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사연들이 있는지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에 과거의 눈물이 지금의 웃음이 됐잖아요. 그런 죄의식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편안함 주셨잖아요. 생명 가운데 가게 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죄에 매여서 아직도 죄의 노예되어 세상의 노예되어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밭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들리진 않고 내 육신 피곤한 것만 생각하고 주님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래요? 거절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신 후 예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기를 원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까? 나 편한 것만 생각합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하면 안 받습니까? 전화하시고요. 때를 어떤지 안 보든지 사람 보이면 전도하세요. 어떤 분은 전철에서 만나서 전도하시고요. 내가 원하던 사람 못 데리고 와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기치 않는 사람 만나게 되고요. 예기치 않는 사람 전도하게 됩니다. 나만 편하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승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직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이 말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